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수돗물에서 유충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돗물 유충 관련주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전망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뉴스가 나왔던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던 거고, 어제까지 꾸준하게 뭐 서울에서도 발생을 했고, 파주, 그리고 지금 인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충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또 유충 관련주가 또 엮이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속보가 나왔던 것이 서울에서 출몰했던, 서울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했던 수돗물의 유충은 노후 건물 시설에 대한 원인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장후반에 이런 수돗물 유충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마감을 하는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는 중구 소재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따라서 물연구원을 통해서 검사한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강세는 조금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되었고, 대신에 이제 인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은 수돗물 유충이 맞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보면 과거에 나왔던 수도관 노후 문제에 관했던 부분, 그리고 또 싱크홀 얘기가 나왔던 그에 따른 관련주들과 거의 뭐 일맥상통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과거 자료를 잠깐 한번 찾아보면, 자, 서울시에서, 요거는 이제 1월 달 자료입니다. 1월 자료고요. 낡은 수도관에 대한 교체 비용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수돗물, 수도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꾸준하게 이런 수도관이라든지 또는 뭐 유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련주들도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2020년도 1월 달에 이런 발표를 했었고, 지방에서도 지금 수도관에 대한, 노후 수도관에 대한 교체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녹슨 수도관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교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014년도 8월 달 뉴스를 보면 싱크홀에 대한 공포,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국주철관, 유보텍, 뭐 동아지질, 동양철근 같은 오늘 시장에서 유충 관련주로 이슈가 됐던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싱크홀과도 연관되면서 올랐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 유충 관련주가 이걸로 인해서 끝난다, 한 번만에 이걸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아, 수도관 또는 수자원 관리 또는 노후 수도, 그리고 싱크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수도관 관련주들이 함께 항상 움직여 왔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오늘 수돗물 유충 관련주 발생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은 웰크론 한택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었고, 그 유보텍, 그 시노펙스 자연광경, 그 한국주철관과 동양철관은 앞서 봤던 노후 수도관 관련해서 엮이는 종목군들이죠. 마찬가지로 자연광경과 그 유보텍도 함께 엮이는 종목군들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웰크론 한택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지금 많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125일선이거든요.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하락이 상당히 컸고, 이격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 두 번을 가는 모습인데, 자, 상한가 두번다 거래량이 꽤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또 누군가는 매도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일까지 한번더 상한가를 가버리면 거의 더블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있던 자리, 이제 이런 3,500원 선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유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유보텍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가기 전까지는 시가총액 500억 내 미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붙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충 관련주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한가 두 번을 가는 모습들이 대장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대로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건물 시설이나 노후화 때문이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만큼 쉬어가는 분위기는 반드시 나타난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쉬어가더라도 우리가 이슈가 소멸됐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차라리 이번에 이런 상한가를 놓쳤다면 여기에 추격 매수로 돌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단에 있는 자리에서 추세가 이미 바뀌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보텍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있는 이런 가격대, 자, 1750원 이런 가격대 밑으로는 또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잡아서 넘길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권역에서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 지금 보면 한국주철근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가 상당히 나타나는데, 저는 차라리 한국주철관이나 또는 동양철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앞서서 보다 말았는데요. 지금 수도관 유충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어디에 대한 문제다 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정책적인 분위기는 결국에는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낡은 수도관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주들을 차라리 좀 더 보는 것이 우리가 테마 안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주철관이라든지 유보텍, 동양철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봤던 수도물 유충 관련주와 공통적으로 함께 포함되는 종목군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이번에 대한 수도물 유충 관련이 일단락 된다고 해서 이런 수도관이나 유충 관련주가 죽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부 조정은 나오겠지만 지금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상황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벌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월동을 하는 그런 벌레들이 겨울이 추워지면서 개체수가 상당히 줄기 마련인데 겨울에 춥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역마다 벌레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유충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유충 관련주를 볼 때는 우리가 수도관 관련해서 노후수도관과 같이 본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한국주철관이나 유보텍, 뭐 동양철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관 교체 관련주, 그리고 수도물 유충 발생에 대해서 관련주와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함께 해 보셨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